안녕하세요. 시장생활입니다. 오늘 이 아오리 마늘 제 가게에서 13만 원씩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1번 담화예요. 계속 마르고 있으니까 좀 저울이 빠지고 있어요. 이렇게 놔두고 안쪽에다 놔놨어요. 큰 거, 사람들이 눈에 띄면 좋으니까 가격만 물어보고 돈은 주기 싫고, 눈에 띄니까 물건은 마음에 들고, 그래서 안쪽에다 넣어놓고, 이제 이 앞에 내놓은 게좀 작다, 큰거 없냐 하는 사람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은 8만 5천 원, 여기 뒤에 왼쪽에 이거는 벌마늘, 그냥 꼴랑지 저렇게 해온 거고, 이거는 2번 담화. 이거는 완도 해남 이쪽에 거 2번 담화고, 이 앞쪽에 거는 땅끝 마을 거네요, 1번 담화. 50개에 2만 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택배비 포함해서 4만 5천 원 100개에. 예, 이거는 10kg짜린데 다 10kg가 안 나와요. 저울이 빠져요. 꼴랑지. 저거를 제가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는데, 저거를 손님들이 좀잔거 있고 그러면, 그래서 그거를 또, 그 중에서도 또 선별을 했어요. 100개씩 담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소분해서 파는 게 저도 이득이고, 손님들은 더 이해가 더 빨라서 한 접에 얼마, 이렇게 한 접에 2만 원 팔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한망 50개에 2만 원이고, 아까 소분해서 그거는 한접 100개씩 넣어가지고 2만 원을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8만 5천 원짜리고요. 이거를 10kg짜리를 제가 달아 바랐는데 한 9kg 500? 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오늘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부어가지고, 저 꼴랑지 중에서도 독꼴랑지 있어요. 그런 거는 그냥 빼고, 그중에서도 100개씩 담아가지고 이거를 2만 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거를 그냥 가져가면, 10kg 저렇게 그냥 가져가면 5만 원씩 받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손질을 했으니까 100개에 2만 원씩. 잔 거는 빼버리고 망에다가 담아서 넣어놨어요. 담아야, 소분해야 또 이해가 빠르고, 저도 손님들이 많이 사지 않을 사람들은, 우선 하나씩 외국인들도 잘사 먹거든요. 이거 마늘을 까진 것보다 이게 이제 훨씬 저장성도 좋고, 그래서 외국인들도 이런 마늘을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국산 굉장히 좋아해요, 외국인들도. 이렇게 해서 제가 100개씩 두 번, 세 번씩 쉐고, 또 여유 있게 저, 그거를 또 제가 저울에 올려봤어요. 100개를 이걸 올렸을 때 그람을. 그랬더니 2kg 500이 좀 넘고, 2kg 700, 800, 뭐그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또 혹시나 몰라서 한 4개? 뭐, 저울이 안 나온 거는 좀더 넣어가지고 100개씩 여유 있게 넣습니다. 저울이 잘, 이제 굵은, 그 중에서도 굵은 거는 저울이 잘 나오는 건 100개 그대로 하고, 좀 저울이 못 미치는 거는 몇 개씩 더 넣었어요. 4개, 5개 넣은 것도 있고, 저울과 접수를 같이 해서 저울이 못 미쳐 나온 건더 했고요. 이렇게 제가 다 세워가지고 두 번, 세번 세워서 한 접시 넣어놨어요. 마늘은 지금 올해 최고로 비싼데요. 뭐 50년 만에 5월 가뭄이라는데, 최고 가물고, 그래서 밑이 들어야 할이 시즌에 안 들고, 그래서 마늘 양도 지금 계속 소문이 없다 없다 하는데, 양도 굉장히 줄고 그래요. 근데 이제 손님들은 언제 사야 싸냐 이제 그러시는데, 그거 알면 저도 강남에 빌딩 짓겠죠. 그거는 저도 모릅니다. 근데 예상컨대 떨어지지는, 오늘 같은 날도 마늘, 요 아오리 마늘은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 저는 막 모으는 중이에요. 주문이 들어오면 그 하루에 몇 개밖에 못 갖고 오는데, 그거를 또 주문이 들어오면 그걸 다못 대주니까, 작년에 보면은 물건이 딸려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물건을 가서 제가 다 사고 싶다고 해서 다살수 있는
그게 아니잖아요. 공판장에 물건도 많이 없는 데다가 서로 살라고 하고 가격은 비싸고 뭐 그러니까 가서 눈에 저기 하는 대로 또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가져오고 매일 가서 조금씩 조금씩 가져오고 있어요. 그냥 손님분들은 오셔가지고 이 물건 사고 싶으면 그냥 사면 되지만 입찰했을 때그 물건을 가져오고 싶다 해서 그 중매인이 뽑아가지고 자기 거래처를 주는 경우도 있고 예 제가 이제 못 사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리고 또 돈이 안 맞아서 이제 물건을 사오면 여기서 내가 얼마에 팔아야겠다 그 선도 맞아야 되고 그래서 그 가격도 안 맞아서 못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건 사오는 것도 굉장히 일입니다. 이게 그냥 뭐 갔다가 많이 붙여 먹고 뭐 그러지는 않아요. 지금은 가격이 뻔히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뭐 10%? 사람들이 다 놀래요. 10% 마진이다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농산물이 마진이 굉장히 적어요. 근데 이제 다 누구나 드시는 거고 이제 많이 사는 거죠. 근데 옷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마진이 좋다고 하는데 또 그만큼 재고 부담률도 많죠. 네, 이런 것들도 저희도 재고 쳐져가지고 이제 마늘은 뭐 거의 재고로 버리는 일은 거의 없어요. 마늘은 계속 나중에 가서 없으면 없지 재고 나가고 뭐 어떻게 썩어버린다 어쩐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겨울 지나기 전에 이런 마늘은 다 소진되기 때문에 마늘은 재고가 없는 대신에 이제 마진이 그만큼 적죠. 재고 부담률은 없는 만큼 이게 이제 이렇게 100개 담아가지고 제가 오늘 다 작업을 했어요. 이렇게 4개 더 넣었죠. 더 넣어가지고 혹시나 이제 두 번씩 세워서 숫자는 맞는데 제가 센 거는 그래요. 근데 이제 바로 가져온 거는 어쩌다 실수하시는 것도 있으려나 모르는데 저는 두 번씩 숫자 세가지고 제가 이거 소분한 거는 그렇게 해서 담았습니다. 이렇게 저울에 올려 보니까 2kg 500 이상 저거 한 50개 저게 몇이죠? 2kg 500은 좀 넘고 이게 50개에 2만 원 받는 것도 저 정도 저울이 나거든요. 이게 배 차이 난다고 봐야죠. 50개에 2만 원, 이거는 100개에 2만 원. 마늘은 땡글땡글 진짜 야무지고 좋더라고요, 이게. 아오리 마늘도 주문 많이 주시고 벌마늘도 주문 주세요. 감사합니다.